오메메, 이건 뭐예요? 왓디요? 우달도 좀 힙혀? 어휴, 이만하면 힙하지 그럼. 아이고, 그 힙이 그 힙이야? 그래야 니들 지대로 자려야요. 힙합은 뭐니 뭐니 해도 관객들의 반응이 중요한 법이요. 아, 우달 믿더라고. 에이오! 아이고, 소리 질러! 아이, 뭐야, 이러다 이제 대 늦겠구만. 어이, 싸게들 나가자. 아이고, 힘차게 돌격 앞으로! 앞으로! 소리 질러! 아버님 혈압 때문에 저희 집 간이 좀 싱거운 편이라 간은 오늘처럼만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단맛은 인공 감미료 대신 제가 담근 효소나 과일청 사용하시면 되고요. 이게 매실청이고요. 이거 레몬청, 이거 생강청이고요. 아유, 여러 집 일 다 다녀봤지만 서우 엄마처럼 똑 부러지게 살림 잘하는 사람 처음이에요. 뭘요? 잠시만요. 예, 형준 어머니. 오늘요? 저도 다 알아요, 강 시장이랑 서 아빠 일. 알자마자 바로 강 시장 잘랐어요. 부끄럽네요. 안 그래도 속 많이 복잡할 텐데 나까지 이런 얘기하는 게 과연 맞나 고민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걸리는 게 있어서요. 걸리다니요? 나한테 사표 던지면서 나중에 후회할 거라나? 꼭 뭔가 비장의 목이라도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. 뭐 짐작 가는 거 없어요? 글쎄요. 혹시 임신 아닐까요? 임신이요?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죠? 회장님 댁에서 유일한 모기야 아들 손자일 텐데. 아니요. 아닐 거예요. 그럴 리 없어요.